왜 주식시장은 좋은 거냐? 왜냐하면 엔화가 최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본께 값이 싸진다고 해서 시장이 뭐 붕괴된다든가 이런 건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일본이 장기간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뭐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네. 요즘에 니케이지에서 보면은 네. 다시 뭔가 회복되는 것 같고 네. 또 어떤 전문가분들은 이제 그 고리를 끊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고리를 끊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전부 부실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부실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망할 기업이라든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우리 일본 여행 가보면 일본 음식들 맛있고 뭐 100년 노포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100년 노포, 200년 노포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우리나라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100년씩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어떻게 보면 일본인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도 지금 그러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실하고 뭐 편안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이 세계가 돌아가는 흐름하고는 무관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식 시장은 좋은 거냐? 왜냐하면 엔화가 최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난 코로나 때 또는 그 이전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다 저금리 시대였습니다. 네. 모든 나라들의 금리가 다 낮았죠. 뭐 일본이 제로금리 또는 0.25%인가 뭐 네. 예, 그 정도까지 그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이거 정신 나간 금리예요. 그런데 네.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도 0.25%인가 뭐 그러고 뭐 대부분 다 그런 제로금리 상태였기 때문에 특별히 더 엔화가 약하다 뭐 이런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고금리가 돼버렸잖아요. 미국은 기준금리 5% 넘어갔고 유럽도 그런 상태고 뭐 다 그렇게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엔화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엔화가 최약세의 상태가 네.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자산시장은 자산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가치에 굉장히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 주가 엄청 오르고 암호화폐값 엄청 오르고 부동산값도 엄청 올랐는데 사실은 실물경제를 생각을 해보면 전부 다 멈춰서 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자산시장은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돈 때문입니다. 네. 돈을 마구 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의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 일본 돈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 여파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 돈의 가치가 없어진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요거는 일본으로서는 어쩌면 긍정적인 부분인데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떼어내면서 이렇게 된 측면이 저는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네. 네. 2차 대전 이후에 사실은 승전국인 미국은 장제스가 네. 총통이던 그 중화민국 대만 예 네. 중화민 지금은 대만이 됐죠. 네. 그 중화민국을 우방으로 삼고 있었어요. 네. 중화민국이 승전국이었고요. 네. 전승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카이로 회담이 이럴 때 장제스가 같이 그 루스벨트 대통령하고 같이 회담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소련의 팽창을 그 중화민국에 맡기려고 했던 거예요. 네. 모든 게 다 구도가 그렇게 짜여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일본이 갖고 있던 산업시설도 중국에 다 주려고 사실은 그랬었죠. 네. 그런데 중국이 공산화가 됐잖아요. 1949년에. 네. 그러면서 어부지리로 일본이 사랑한 거거든요. 네. 일본이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동맹으로 손을 잡게 되잖아요. 이번에 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 중국하고 미국이 아주 소위 트라이메리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아주 이게 한 몸처럼 경제가 얽혀 있었는데 중국을 떼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그러면 그 역할은 누가 하냐? 누가 하냐? 어. 일본밖에는 없는 거죠. 중국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대안이 마땅치가 않은 거죠. 네. 한국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한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게 지난 정권하고 이번 정권에 바뀌면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어떤 한국이 어떤 행보를 하게 될지 알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그래서 일본이 미국과 이 관계가 아주 돈독해진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미국의 투자자들이 일본에 투자를 한 거죠. 워런 버핏도 일본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고 뭐 그런 배경이 또 작용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본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고 뭐 하는 뭐 그런 것들도 대부분 비슷한 맥락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엔저 현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수출 부분에 있어서. 산업에 영향을 주겠죠. 네. 뭐 벌써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관광업이죠. 아. 일본으로 여행 가는 한국인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네. 예. 네. 관광, 그러니까 그건 뭐 아마도 다른 산업들도 비슷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는 그래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이 독자적인 영역을 상당히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피해가 오지는 않을 그래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동차나 이런 것들도. 네. 예. 이건 뭐 이제는 그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본께 값이 싸진다고 해서 뭐 갑자기 시장이 뭐 붕괴된다든가 이런 건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가장 큰 영향은 아마도 관광업이겠지요. 네. 네. 그러니까 일본 진짜 많이 가시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말입니다. 제가 일본에 그래서 그 이 지방 도시를 다니면서 슈퍼 물가들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정말 한국보다 네. 물건도 좋은데 싸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초밥, 이스시 같은 것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저는 일본 농산물이 한국보다 싸지는 것은 깜짝 놀랐어요. 일본은 세계적으로 농산물 값이 비싼 나라인데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 게 더 비싸요. 우리나라가 진짜 많이 따라온 거죠, 일본이요. 과거부터 이렇게 쭉 보아하셨을 때요. 그럼요. 네. 이제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네, 한국이나 사는 걸 보면, 네. 지방도시는 일본이 더 낫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는, 서울은 저는 우리나라가 낫다. 도쿄보다. 네. 그 정도예요. 네, 저는 서울이 낫다고 봐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지방도시는 아직 그 일본 지방도시가 더 낫더라고요. 우리나라 지방 도시는 아직 옛날 티를 벗어나지 못했죠. 그 가난한 네. 시절에. 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비슷해졌어요. 그렇게까지 저희가 될 수 있었던 게 아까 좀 말씀해 주신 맥락에서 저희는 한번 털고 갔고 일본은 네. 아직도 좀비 기업이나 부실 기업들이 많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인들이 훨씬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고. 예. 그 해외 여행 가 보면 한국인들 굉장히 많아요. 네. 예. 제가 최근에 그 이탈리안 알프스에 한 2주 가 있었는데 네. 동양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동양인의 한 80%는 한국인이에요. 정말 한국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일본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됐냐면 적극적이어야 되는구나. 네. 일본은 심지어 외국 그러니까 본인들이 외국 유학을 안 가고 외국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 직장 잡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래요. 그런 배타적인 태도. 그러니까 일부러 배제하려고 하는 것보다 불편해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제가, 지난 연말에
교토에 가서 한 일주일 있었거든요. 예. 제가 식당에 가서 두 번을 쫓겨났어요. 왜요? 저녁 시간에, 점심 때는 쫓겨난 적이 없는데, 저녁 시간에. 아, 불편하다고? 영어 한다고 아, 안 받는 거예요. 정말요? 예. 와. 종업원이 안 받더라고. 예. 뭐, 이해는 충분히 되죠. 왜냐하면, 이, 일본의 저녁 식사라고 하는 게 특히 코스 요리 같은 거는 뭐 선택해야 될 것도 많고 예, 설명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다닥다닥 붙어서 앉아서 있어야 되는데 예, 일본인이 아닌 뭐 영어를 하는 예, 사람이 온다면 매우 분위기도 불편하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마도 뭐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예. 야, 왜 이 나라는 그게 달라지지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네. 예. 무조건 받고, 손님은 무조건 받고, 되든 안 되든 몸짓하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예. 야, 이게, 이 일본인들의 이 소극적인 자세, 네. 이게 일본을 저렇게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광하기에는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서. 왜냐하면 현재는 볼 수 없는 것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우리 유럽에 여행을 가보면 그 옛날 것들을 보러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를 보러는 안 가요. 네. 일본에 가는 목적도 바로 그런 게 꽤 있어요. 별로 안 변하기 때문에. 그게 일본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특히 90년대 이후에 거의 그 1세대의 창업 경영인들, 창업 기업인들 또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던 그 사람들이 다 물러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그 사람들이 소위 혁신을 이끌고 다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라진 거죠. 우리나라는 그 세대 이병철, 정주영 뭐 그 사람들이 사라졌어도 여전히 개인 하나하나가 꽤 혁신적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 일본 하면 떠오르는 게 좀 도요타. 그래도 네. 여전히 세계 1위니까요. 네. 근데 도요타도 좀 그런가 봐요. 이게 좀 문화가 좀 혁신적이지 못하고.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를 안 버리잖아요. 네, 전기차로 안 넘어가고. 예. 그러니까 과거의 것에 집착하는, 과거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 네. 그것을 장인 정신이라고 네. 불러요. 네. 근데 그런 비슷한 것이 영국 사람한테도 있습니다. 영국도 보면 중고 물품 파는 시장이 굉장히 크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영국의 연구소에 이제 방문을 갔었는데, 출장을 갔었는데, 거기서 뭐 이런저런 나갔다가, 거기에 파티를 참석을 하게 됐어요. 네. 그게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라고 하는 데인데, 그 대처 수상이 뭐 아이디어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런 경제연구소였어요. 거기에 그 파티에 초대돼서 갔었는데 한쪽 구석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노인이 한 분 서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분이 이 연구소의 창업자라는 거예요. 네. 네. 그분의, 그분 로드 해리스예요. 해리스 경. 그런데요, 옷이 남루하게 짝이 없고, 그렇구나. 악수를 하는데, 정말 여기 해졌더라고. 소매가.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게 귀족들인 거예요. 명품 걸치고 다니고, 뭐, 이러고는 천박하게 짝이 없는 거고, 그렇구나. 오래된 거, 표시 안 나는 거, 그렇군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귀족일수록 점점 더 그런, 뭐, 어쨌든, 뭐, 아무튼 그렇대요. 영국도 잘 못 바꾸잖아요? 네. 네. 잘 못 바꾸는 나라예요. 네. 그런데 세계 시장은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끊임없이 변하고. 그러면 경제가 발전하려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이 생산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제품도 바뀌어야 되고,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일본 사람 못 바꾸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잘 바꿔요. 네. 중국인은 더 잘 바꿨어요. 네. 그래서. 네. 근데 한국인도 예전만큼 잘 바꾸지는 못하는 것 같아, 이제. 그래. 그 과거의 영광에 좀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점점 우리도 거기에 좀 머물러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죠.